웬 나라 국가 중에서 종교 핍박과 인권 탄압 1위 국가가 북한입니다. 이런 북한 정치 세력들의 압제 아래 수렴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권력을 장악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여 정권에 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하여 공포를 유발하며 권력을 유지하는 북한의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선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교류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누려온 이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통일이 아니라 전쟁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의 깊은 관심과 다른 견해를 가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남북 전쟁 이후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으로 지켜온 우리의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우리 또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남과 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북한 동포를 그 잔인한 폭정 아래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고 남과 북 한민족이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먼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장이 멈추었고 오히려 믿는 성도들이 줄어든 이 시대에 다시 복음의 불꽃을 일으켜 주셔서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북한의 동포를 구원하여 주시며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저희들이 복음 사역의 일선에서 섬기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그 모든 분들과 사역의 현장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의 지상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총회가 되게 하시고 서부 지역 노회 연합회 소속 38개 노회 및 3,800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서북 지역들에 속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몸된 교회를 말씀 한 구절이라도 지키며 섬기는 서북 지역 교회 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걸 감사합니다. 서북지역도의 협의회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크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총신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이제 정성화되게 하시고 이제 참신된 그런 법인회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이재소 총장님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되는 놀라운 역사가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학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며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신학생들의 영역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되는 삶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불안되어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은혜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귀한 충직스러운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고 있는 이사들에게도 또 영역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많은 영광을 선포하는 일꾼들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옵소서. 돕는 심령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전통의 우리 서북지역 노예 해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라는 사명 속에 탄생한 우리 서북지역 노예 해배가 은 31년이 되었고 차나 3,800여 교회가 통일을 소원하는 저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북한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때에 우리 협회가 가장 먼저 동토의 땅에 달려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꾸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훈련되고 준비되어진 서북지역 노예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금년의 길을 끌어갈 새롭게 세워주시는 기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덧입어서 밖으로 총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안으로는 회원 상호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아름답고 귀한 임원들의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격려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총회장 김종윤 목사님, 증경회장 최재호 목사님, 김충신 목사님, 김홍선 목사님, 이태선 목사님이 나와서 연이어 계속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북지역 노예협회 제31회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작년 제가 이맘때는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차 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제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들 가운데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폐기처분 당하는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이나 가룟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쓰시다가 폐기 처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승승장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철저한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만큼 큰 저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부름받은 종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보니까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바로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종들이 되셔서 이 시대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이것으로 경례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북지역 노예 협의회는 31년 동안 지난 5년 가운데 제가 창립돼서부터 있었는데 가장 협의회 가운데 은혜로운 협의회였습니다. 이것은 후배들이 선배들을 존경하고 선배들은 후배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어서 대동 단합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우리 서북지역노예협의회에서 또 부처회장님이 총회장님이 되시고 또 우리 총회 산하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GMS라든가 등등 기타에서 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서북지역노예협의회를 사랑하면서 여러분도 사랑할 줄 믿습니다만 우리 서북에서 총회에 진출하는 일꾼들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밀어주시고 또 서북에 가서 앞장서 일하는 임원들과 모든 분들은 서북의 모든 배려를 잘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우리 서북지역노예협의회가 부흥발전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이 자리에 이번에 4월 노회 때에 새로이 노회장님과 또 임원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아울러 1년 동안 고영미 목사님이 아주 은혜 가운데 잘 우리 협의회를 이끌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이 임원들이 선정돼서 31년의 장족의 부흥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서북지역노예협의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협조 협력하면서 수고의 격려의 박수를 다같이 한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제가 찬성을 해서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죄송한 마음 말할 수 있고요. 우리 서북지역노예협의회가 처음에 생길 때는 대단히 미약했습니다. 저에게서도 호텔서부터 시작해서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장족의 발전을 해서 노예 수도 거의 배에 가까운 노예가 모여서 협의회가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3개 구도로 총회장을 선출하는데 서울지역협의회와 서북지역협의회가 한 팀이 돼서 총회장을 뽑는데 저 김삼복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서북지역노예협의회에서 총회장이 나오고 계십니다. 9월달이면 김종준 총회장님이 또 탄생하시고요. 이런 걸로 볼 때 우리 서북지역노예협의회는 대단히 막강한 아주 큰 그런 협의회입니다. 어디 가든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대표장 되는 배재철 목사님이 우리 노예입니다. 노예 이름이 개천에서 용나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실 축사라고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경교사인데 저를 이어서 두 번째 지금 대표회장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회원도 얘기했습니다. 제 세 번째 대표회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영광이고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정적회장님들을 위시한 임원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며
무궁한 발전이 있는 우리 서북지역로의 협력가 되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하고 기원합니다. 성경한 본문들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에 있는 말씀, 부하교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제 사실 서북지역노예가 되니까 우리가 최재호 목사님, 김춘진 목사님, 이태선 목사님 몇 분들은 초창기 때부터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석을 했습니다. 16개 노예, 17개 노예에서 서북지역 노예 무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노예 분립을 안 해줬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이제 모 노예에서 노예 분리를 시작해서 지금 38개 노예로 노예가 분리이 된 겁니다. 그럼 서북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서북, 협의회에 서북이 뭡니까? 뜻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서북이란 말은 관서지방과 관북지방을 합해서 서북이라. 관서지방은 평안도를 얘기하고 관북지방은 평안, 함경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북노예죠. 그래서 30일의 총회를 맞이하면서 저는 이제 평안도 사람들 지지를 가리켜서 맹호 출림, 살림에서 맹호가 나온다. 평안도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함경도 사람들은 이전 투구라고 해서 그 사람들 살기가 좀 힘들죠. 이전 투구를 해야 아마 이제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팔도광산가 얘기할 수 없고, 이제 경상도는 태산교학이라고 해서 시세가 수렴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이제 풍전세리라고 해서 예술적으로 아주 축복을 받은 땅입니다. 사람들입니다. 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서북지역 노예협의회가 우리 총회 안에 5개 협의회가 있는데 맹호출륜과 같이 태산교역과 같이 제가 크고 용감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 서북지역 노예협의회가 5개 협의회가도 그와 같은 협의회, 그리고 이번에 피선되는 대표회장 임원들 이와 같이 이름도 크게 우리 총회를 위해서, 서북지역 협의회를 위해서 일하는 귀한 사자들, 그것은 오직 역대상에 있는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서북지역도의 협의회가 되고 새로이 뽑히는 임원들이 되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사자들이 되기를 격려합니다. 경려사 순서가 너무 많네요. 한 세 분씩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경려사를 부탁받고 민중서원에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남에게 용기나 의욕을 자아내도록 힘차게 돋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대교회도 노회도 서북지역노예협의회도 총회도 역사가 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북지역노예협의회 설립 조직에 선배 어른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총회 임원도 해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서북지역 직원으로 총회 진출해서 거기 가서는 자기 고향 따라 일하는 걸 보고 제가 많이 부
상계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북지역노예 일부에 거의 초창기에 임원을 하는데 1년 동안 장로님들이 안 계셔서 회개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성동중앙교회에서 총회를 하는데 회개 보고는 게 없었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그런 우리 협의회가 이렇게 발전했는데요. 제가 임원한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우리는 부지역 노예라고 지역 노예에서 해마다 저 없애가지고 지역으로 보내자 허리가 해마다 올라왔습니다. 제가 정치부 있을 때도 그때 우리 최진웅 목사님이나 또 우리 김웅선 목사님이나 제가 앞장서서 발언하고 정말 없애려고 했습니다. 서북지역노예 협의를. 그런데 제가 어느 해 보니까 서북지역노예를 무지역노예라고 하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발언이 나올 때 제가 어른들한테 좋은 정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런 게 하고 오니까 서북지역의 어른들이 옛날에 무지역노예 무슨 분리해서 지역노예 보내자 하는 걸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통일될 때까지는 거론하지 않기로 하라. 그래서 그걸 허리올리고 모르고 청대들은 그런데 저는 그때 정치부나 정의 발언 옛날 총회록에 통일될 때까지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이거 주장하고 쑥 들어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막강한 그런 협의회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긍지를 가지고 지금 종대수나 노회수나 어디 가서 딸리지 않는데 우리 일할 때는 힘들었습니다. 재정보험은 그게 없었으니까요. 외국으로 나가서 우리 선배 어른들과 함께 지켰는데 여러분 우리 서북지역노예 여부에 잘 지키면서 정의 헌신하고 통일되고 올라갑시다. 그러면 되는 거지. 지금은 여기 중부 호남 뭐 다 대표자들 오셨습니다만은 그 전에 없애려고는 그런 작업이 많았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서북지역노예 여부에 지교회가 발전하고 목사님들 목양이 승리하시고 장로님들 생업이 더 잘 돼서 더 큰 협의회가 되기를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외부 귀빈 축사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순서 맡으신 분들은 등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민족 평화나눔 재단 이사장, 한국교회를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정부헌업협의회 증여회장 되시는 소광성 목사님, 그리고 중부협의회 대표회장 박신범 목사님, 정부헌업협의회 대표회장 김상현 목사님은 호남뿐 아니라 지금 보고 서울까지 협의회장이 3개나 돼서 소개하기가 다 어렵습니다. 서울지역노예협의회 상임회장 권지호 목사님, 재경호남협의회 증경회장 유닉스의 목사님 나오셔서 하시는데 우리 재경 영남협의회 김호영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목사님께서는 해외에 나가시는 경우가 돼가지고 아쉽게도 참석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소광성 목사님부터 계속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31주년 정기의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31년 동안 얼마나 많은 회장님들이 서북지역 협의회를 섬기셨고 또 얼마나 많은 총회 인권들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제가 이 3.1운동 역사를 역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깊이 연구를 하면서 이 서북지역이 선도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고요.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서북지역 목사님들이 얼마나 우리 민족 목회를 했는가, 우리 존경하는 이태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앞으로 서북지역협의회가 민족평화와 통일의 꼭지를 여는데 퍼스트 리더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고영기 목사님께서 한 해 동안 정말 서북지역을 협의회를 잘 섬겨주시고 봉사해주셔서 축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영기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습니다. 오늘 고 목사님께서 임기를 마치시는 데 김남조 시인의 애틋한 편지라는 시를 꼭 한번 제가 주체 없을지 모르겠으면 낭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그대만큼 나를 외롭게 한 이도 없다. 그 생각을 하면 내가 꼭 울게 된다. 그대만큼 나를 정직하게 해준 이가 없었다. 내 앞을 비추는 그대는 제일로 영롱한 거울. 그대의 깊이를 다 지나가면 글썽이는 눈매에 내가 있다. 나의 시작이다. 그대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 한 기절 쓰면 한 기절 와서 읽는 그대. 그래서 이 편지는 한 번도 붙여지지 않는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아직까지는 회장님 아닙니까? 고 목사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감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편지가 붙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편지로 존경하는 고영기 목사님께 대신을 하고요. 또 이제 오늘 존경하는 배재철 목사님께서 32회기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재철 목사님께서 우리 서북지역 노예협의회를 잘 섬겨주시기를 바라며 또 우리 서북지역협의회가 총회를 더욱더 잘 받으시고 아니 총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평화와 그리고 통일의 국기를 열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또 오늘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총회를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신 남현교회와 또 존경하는 이춘복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마음을 선물합니다. 제 생에 이런 긴 축사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기 목사님 수고하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고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서 장모님 견사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40년 목회를 했고 11월 달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바로 고 목사님의 아버지 장모님과 어머님 권사입니다. 이북분께서 음식도 맛있게 제가 잘해 주었습니다. 고 목사님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배재철 목사님께 제가 축하를 하겠습니다. 배재철 목사님과 사모님은 저와 우리 집사람과 친구로서 지금까지 잘 지내옵니다. 각 시대마다 참된 인물들이 꼭 있었습니다. 18세기는 덕망 있는 인물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월포스였습니다. 그는 영국의 정치인으로서 노예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18세기 사람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19세기는 영광한 인물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국정을 정비하고 법정을 펼쳐서 개혁정치를 실행한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 다음에 20세기는 미래를 보는 안목 있는 개혁적인 사람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중국의 덩샤오핑입니다. 덩샤오핑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유능한 자기 나라의 국민들을 데려다가 나라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급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는 매력적인 사람을 찾았습니다. 나노리오늘 배목사님과 오랫동안 지내와 볼 때 저도 만날 때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덕망 있고 영감하고 개혁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이 바로 배목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회장 되었을 때 서북협의회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은 협의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제30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임원을 뽑아서 우리 해전철 장로님 목사님이 또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고 또 목사 장로님들이 또 새롭게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무엇보다도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역 협의회를 저는 세우신 목적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역 협의회가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공회가 살아있고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노회와 총회를 보다 아름답게 잘 섬기라고 하나님의 지역 협의회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선출된 우리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함께 정말 좋은 교회, 그 다음에 좋은 노회, 그리고 가고 싶은 총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지역 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새로 이렇게 치임할 우리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배철 목사님보다 새로운 임원들에게 축하를 드리면서 축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협의회에 축사 부탁을 받고 갔더니 무려 축사하시는 분들이 열 분이셨습니다. 제가 여섯 번째 순서여서 앞에 하신 다섯 번 축사 이하 동문 하고 제가 내려갔더니 박수를 많이 쳐주시더라고요. 지금 제 직함이 서울지역노협의회 상임회장 별 탈 없으면 5월 16일 저희 교회에서 21회 서울지역노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 줄 알고 오늘 초청해 주신 점 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31회 서북지역노협의회 총회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주심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제 교단연합교류위원회 임원회로 기독교회당 갔더니만 통합측의 사무총장 우리로 말하면 총무님 계신 것 같아요. 오셔서 허리를 굽혀서 우리 통합측은 합동측을 볼 때마다 큰 집으로 보십니다. 이러면서 큰 절을 올리더라고요. 저희 서울지역노회협의회가 금년 21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와서 보니 서북지역노회협의회는 31회 우리보다 10년 앞선 큰 집인 것 같습니다. 제가 큰 집에 왔습니다.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 협의회는 이미 소천하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오영호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고영기 목사님의 이르기까지 장족의 발전과 부흥을 거듭해 오시게 되어졌는데 5월 16일 목요일 11시 저교회에서 정기총회를 하면서 오늘 대표회장 되실 배 목사님을 위시해서 직전회장님 여러분 모두를 로마서 15장 2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오실 줄을 믿고 기꺼이 초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실 목사님과 임력원분들 또 여기 오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고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시편 16편 3절의 말씀처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협의와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이사야 32장 8절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나니 저가 항상 존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의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패하지만 둘은 당할 수 있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정말 존귀한 일을 계획하셔서 총회와 노회와 이런 지역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항상 존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서북지역 노회협의회 협의회와 여러분 모두 되어질 줄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끝으로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형제를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여 동거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전도서의 말씀처럼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잎을 넘치게 하시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여러분 협의에 복을 명하셔서 원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에 있을 때 우리 고영기 목사님 대표님을 취임할 때도 축하해 주고 왔었습니다. 우리 고영기 목사님이 축하를 받아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해보면, 회장을 해보면 좋게 해준 사람도 많지만 나쁘게 해준 사람도 많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30일의 정기창의를 위해서 그 소망 가운데 그 영화로움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준비하셔서 이렇게 좋은 30일의 총회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수고하신 그 고영기 목사님을 마음을 담아서 축하를 드립니다. 또 거기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서북지빌 협의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또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고영기 목사님의 그 수고를 이어받는 우리 배재차 목사님, 이렇게 좋은 서북지역 협의회를 받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북지역 협의회 모든 회원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은혜 넘치는 좋은 축사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나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전 기독신문 주필을 되시는 이종산 목사님 나오셔서 축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축시 길게 했는데 길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반 년을 줄였습니다. 한 주에 좀 한 주에 가주시고요. 은총의 협의회가 되게 하소서. 여기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거룩하고 주 예수의 우주적 경륜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세워진 은총의 협의회가 있었으니 서북지역 협의회라 했다. 생명의 서시 도아리 영생을 노래하며 천국으로 향하는 4월 26일 새로운 회장 배재철 목사와 임원을 세우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그 임원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의 체력을 은총에 협의하여 오랜 기다림 앙상한 나무 끝에 꿈이 되고 순이 되어 찬란한 무지개로 합동총회의 새로운 축이 된 축복의 협의예요. 가슴엔 소망을 담은 채 마음엔 영혼을 잉태한 채로 머리는 하늘 보좌로 들려진 진리의 샘 속에서 은총의 생수가 넘쳐날 소망의 협의예요. 끓어오르는 피로 타오르는 정렬의 구도로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역사해야 할 서북협의회요. 포도나무가 서로 어우러지듯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살듯
깊숙이 내린 뿌리로 폭풍우 앞에 의연이 서서 또 다른 30년의 은총으로 소망의 길을 열어주는 서북협의회가 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축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복음가수 이마리 찬양 선교사님 나와서 해주시고 이어서 우리 남현교회 색스폰 합주단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 아닙니까? 아, 한다고 여기다 이제 메모를 했었는데, 아, 아마 다음에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그리고 김봉기 장군님 나와서 특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제가 보니까 딱 나와 계시네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캔슬이 안 됐으면은 안 되는데 캔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예수이고 구원했나 나도
없습니다. 한국만 하셨기 때문에 여성 대표로 그다음에 이제 앵커는 다 맡겠습니다. 김웅이는 남성 대표로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장르는 어느 계세요? 세덴트. 세덴트 누나? 내가 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상임총무 변충진 목사님 나와서 광고를 해주셨는데 나오는 동안 말씀드립니다. 우리 변충진 목사님은 머리가 센 머리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1년 동안 제 손발이 돼가지고 정말 수고를 많이 했어요. 대표장으로서 내가 총무님 잘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간 얼마나 저를 잘 보호하고 모든 면에서 잘했는지 제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무님, 명총무님입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님 같은 분을 여러분이 잘 챙기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광고하십시오. 개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서북지역도의 협의에 제31대의 정기총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신 남현교회 당회장님과 당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 또 타협의에 있어서 참석해 주신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식사가 지하 1층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이번에 식사를 섬겨주시는 상임회장 배대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전체 우리 노회원 모든 회원들 나오셔서 함께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서북지역도회가 38개로의 4천여 개입니다. 4천여 개 되는데 오늘까지 이만큼 질서있게 나온 것은 앞서간 우리 진경회장님들이 안 계시면 어렵습니다. 지혜가 많으신 어른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박물관 하나가 무너지는 거나 똑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서북지역도회는 늘 어른들을 잘 모시고 또 선배님들을 잘 따라가는 우리 서북지역도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흥 목사님을 우리 권재님 목사님이 저랑 그 당시에 같이 하던 선배님이신데 제가 17년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지금도 제 관계상 뒤에는 시흥 목사님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진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번 보셨던 스승을 제 가슴속에 늘 간직하고 다니면서 우리 지금 목사님이 총회장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노예이시면 좋겠다. 항상 생각을 합니다. 꿈에도 내가 몇 번씩 봅니다.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내가 모셨던 한교의 담임 목사님은 영원한 나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 생각으로 지금도 제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보고 싶은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혹시 선거법에 저촉은 안 되리라고 제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그 정도는 압니다. 저도 총회 소기를 10년 전에 지냈고 또 선관위원 뭐 재판부 다 있어서 제가 아는데 오늘 혹시 총회 임원에 진출하실 분들이 혹시 나오셨다면 제가 다 모르니까 기회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얼굴 한번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총회 임원에 내가 진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던 분이 계시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빨리 나오십시오. 늦게 나오시는 분은 그만큼 손해를 볼 겁니다. 눈도장을 팍팍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 나오십시오. 예. 아마 장로 부총회장 후보 같은데 이명식 장로님 맞지요? 장로님 맞지요? 예. 90도로 인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후보될 때는 90도로 인사하다가 당선되면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요. 우리 김정주 목사 후보 아닙니까 지금?
후보요, 우리도.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돼요. 후보요, 아시죠? 좀만 같이. 예. 김경진 목사님. 남성인 것도 좋아요. 전말을 끝나고 싶어요. 또 없어요? 부총회장 나오실 분 없어요, 여기요? 부총회장 나오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까? 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정 가운데 계신 분이 김종준 총회장 후보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얼굴도 잘생겼고,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저랑은 동창 친구입니다. 저를 무시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 부총회장으로 나오신, 이명식 장로님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위 후보가 나오신 것 같은데 부속위가 이번에 막강한 것 같아요. 보니까 세 분이 나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세 분. 네, 세 분 맞죠? 그러면 내가 누구 먼저 읽어보면 또 혹시라도 그 사람 좋아한다 그럴까봐 내가 세 분, 세 분인데 전부 나를 봐야 돼요. 근데 그냥 여기 가운데부터 할게요. 이렇게 가운데. 여기 이종철. 김종철, 그 다음에 여기는 김한성 목사님이신데 세 분이 이번에 구성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세 분이 인사 한번 합시다. 서울에 어? 김한성 서울에 김한성 나 서울에 나 그냥 저기 서울이야? 부담스럽게 나온 거야? 정관이까지 나오는 것 같은 놀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혹시 또 3일 하실 때 왜 이렇게 조금 나이가 드셨나고 조금 놀랐어요. 네 분 나왔죠. 세 분 나왔죠. 우리 김용 목사님은 성관위원을 하신다. 이번에 당선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역시 이 가운데서 또 나오고 싶은 분들 가운데고 경선에서 나오는 목사님도 인도하십니다. Hallelujah.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목사도 장로로 기름부어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참석한 주의 종들 또 섬기는 교회 위에 서북지역 노예협의회와 속해 있는 모든 지교회들 위해 주님 사랑하시는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